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심한 다육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육이는 4월 20일 일월금이 뿔났다 적신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일월금입니다. 일월금에 세포들을 합식한 일월금이었고 이 두 개의 일월금의 생장점에서 꽃대가 쑥 나와서 적심을 했었죠. 그런데 적심한 다육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꽃대가 우후죽순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적심한 다육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적심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적심하는 영상은 잠시만요. 이 다육이는 4월 30날 칠렐레 팔렐레 적심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용월입니다. 이 용월은 이렇게 보시면 적심한 곳에서 기특하게도 자구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홍용월도 자구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뭐 잎꽂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용월에 적심 후 영상, 그리고 이 적심한 용월이 이제 삽목한 다육이도 있거든요. 그 다육이들은 지금 이제 흙에다 꽂아준 상태고 아직 관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 적심한 용월의 모습과 또 삽목한 용월의 모습은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다육이는 5월 12일 날 레티지아 적심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적심한 곳에서 이렇게 조그만 자구들이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려진 부분에서는 자구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레티지아의 자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육이는 이 비치울이 된대요. 3월 달에 적심을 했었는데 여기 옆에 자구들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 그 잘려진 부분에서는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잘려진 부분에서는 자구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요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월금과 비치우리대 적심을 할 거고요. 이 다육이는 데스매치아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베란다 청소하다가 데스매치아가 입장을 이렇게 제가 입장을 이렇게 해서 뗀다는 게 여기 입장이 아니죠. 화엽을 뗀다는 게 이렇게 얼굴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데스매치아도 오늘 적심을 해주려고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일월금 먼저 적심, 재적심이죠? 적심한 다육이를 다시 재적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월금 적심해서 그 적심했던 요 생장점에서 나왔던 다육이들 이렇게 꼽아놨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꽃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적심을 또 해도
어쩌면 꽃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만 해볼까요? 실험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너무 좀 덜 잘라졌는데 그러면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아이고 여기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꽃대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온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 봐서 이런 상황을 여기 제가 자른 부분에는 마데카솔 연고를 이따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에는 두 개 다 재적심을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하나만 하고 변화된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월금 재적심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 후리데는 지금 입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요 윗부분만 살짝 걷어내고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색깔이 약간 갈색인가요? 비치 후리데가 목대가 굵기는 한데 이게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목질화가 안 돼 있어서 어린 비치후리대예요. 여기도 비치후리대도 지금 잘라서 긁어주었고요. 이 부분에도 마데카솔 연고 발라줄게요. 이 데스메치아는 보통 나시기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입장 한두 개 포기하고 가위로 그냥 적심하겠습니다. 한 번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되네요. 이게 입장이 분리가 잘 되는 다육이가 있고 서로 이렇게 꼭 붙어 있어 가지고 분리가 잘 안 되는 다육이가 있는데 데스메치아는 잘 되는 다육이는 아니라 아이고 어쩌죠? 입장을 또 하나 이렇게 떼고 이것도 떼고 긁어주겠습니다. 이 데스메치아가 엄청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입장을 뗀다는 게 잘못 만져서 이렇게 건강한 데스메치아를 이렇게 적심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1월금에 꽃대를 적심을 했고요. 그리고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를 또 이렇게 제작심을 해서 긁어주었습니다. 데스매치어는 정말 어린 데스매치어예요. 이렇게 적심한 다육이들의 모습과 제적심 영상을 제적심이 맞지요? 네, 보여드렸습니다. 이 다육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오늘의 다육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